그런 얘기였고요. 어쨌든 야마토라는 게 일본에서 굉장히 신성시하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많이 등장하고 일본 성시 중에도 야마토라는 성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입니다. 자, 야마토 정권은 뭐라고 해야 되니까 삼국 문화가 전파되면서 야마토 정권의 발전에 크게 영향을 줬다. 요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랑 세트가 있습니다. 자, 통일 시간 때도 여러 가지 문화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역시 일본의 고대 문화 하나, 하쿠무 문화라고 있습니다. 얘네 성립에 영향을 줬대요. 시험 문제 내기 좋겠죠. 삼국 문화는 아스카 문화, 통일 시간은 교포 문화, 각각 별개로 구분해서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봤으면 여러분들 드디어 거의 끝나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다음 장 넘어갑니다. 불교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었었죠? 그래서 대부분의 불교 얘기를 했었는데요. 약간 추가되는 얘기, 통일신라의 스님들 네 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님, 스님요, 중,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요. 네 분이 계세요. 자, 통일신라 때 활약했던 스님들, 여러분들 혹시 이름 알고 있는 분 있어요? 통일신라 때 스님들. 스님 말고 해골 바가지 물 마시는 분 전현대사 첫 번째 분이고요. 그리고 통일신라의 패션 리더 의상대사 계십니다. 자, 그리고 책 하나 써서 유명해진 분 있어요. 개초라고 불리는 분 있고요. 개초라는 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왕건을 태어나게 만들었던 아저씨 왕건 아버지한테 집 똑바로 지어라라고 했었던 풍수지리의 대가 조선대사 있습니다. 이쪽 분은 지금 신라 하대 쪽 분인데요. 이렇게 네 분 여러분들이 약간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되겠습니다. 조선대사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대인 풍수지리설의 대가고요. 이렇게 나오시는 분이고요. 깨초라는 분은 책 하나 써서 유명해지신 분입니다. 왕호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왕고 천축국전. 천축국이 어디 이게? 서유기에서 선장법사로 성공이 가는 곳. 천축국. 불교의 뿌리. 불교가 시작된 곳. 어디라고 했니? 인도입니다. 천축국이란 인도고요. 우리나라 승려들이 불교 나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근데 정보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중국으로 입당합니다. 그 당시 중국 무슨 나라? 당나라 맞아요. 네, 당근나라라고 불려서 표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국으로도 당나라라도 만족하지 못한다 그러면 불교가 생긴곳까지 가보겠다. 그래서 인도까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초라는 아저씨는 인도 갔다 오시면서 왕호천축궁전이라는 기행문을 남기셨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원효와 의상 세트로 보겠습니다. 일단 교과서 본문에 보게 되면 이분들 두 분의 핵심 단어들이 몇 개 나오는데요. 원효 아저씨는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파쟁사상을 주장하였고 그리고 아미타신앙을 이끌었다. 요 세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위상대사 같은 경우에는요 오나오니 화엄사상이라는 말과 함께 화엄종을 이끌었고 그리고 구석사 등 여러가지 절을 건립되었다라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교과서에는 안 나와있지만요. 하나 추가하면은 이분은 관음신앙이라는 걸 이끌었다라고 나올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세트입니다.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여기 칠판에 정리된 거예요. 우리가 쭉 줄을 그은 다음에 오른쪽은 불교의 대중화 라는 주제가 있고요. 왼쪽은 분탁 의식 극복이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너희들이 자꾸 따라가면 집중이 안 되잖아.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의상에서 원효대사 얘기는 여러분들이 원효대사 아저씨 해볼까한 얘기에서 같이 등장하신 부분이죠. 이 이름은 젊었을 때 절친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이서 인생극장을 찍었습니다. 함께 가다가 함께 공부하다가 그래 우리 뭔가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공부를 더 해야겠다. 우리 당나라로 가자 라고 하면서 유학길에 올랐죠.
수락길에 올랐는데 어느 날 밤에 밤이 어두워졌고 그리고 이제 하룻밤 묵어가자라고 하면서 웬 오두막에 들어가서 원효대사 아저씨 밤중에 깨가지고 목이 말라서 물을 한 바가지 시원하게 들이키셔고 잠드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바가지가 해골바가지였고 시원했던 물은 벌레가 들어있던 썩은 물이었다. 그래서 그 순간 토했다 라는 얘기가 있죠. 그리고 이제 토하면서 깨닫습니다. 나는 어젯밤에 이 물을 되게 맛있게 먹었다. 그건 내가 이 물이 맛있는 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근데 나는 오늘 아침에 토했다. 왜? 이 물이 더러운 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은 내 마음먹기에 달았다라고 거기서 깨달음을 잡기 얻습니다. 그래서 내가 깨달음이 신라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난 신라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유학 안 가! 그러면서 유학 안 갔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는 안타깝게도 해골바가지 물이 않았기 때문에 유학 갑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는 뭐가 되셨느냐? 유학파 엘리트가 되셨어요. 그리고 어느 대사는 뭐가 되냐? 모든 걸 다 이룬 남자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모든 걸 다 이룬다는 건 뭔 뜻이냐면요. 원효대사가 갑자기 이제 노래를 부르다 합니다. 노래 가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부가 있는데 좋은 씨가 있는데 씨를 뿌릴 밭이 없어서 매우 슬퍼하니 이를 어쩔고 이런 식의 노래를 부르고 다닙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들으신 그 당시 신라의 왕께서는 원효대사가 짝을 찾는구나 라고 하면서 자기 딸이랑 공주랑 결혼을 시킵니다. 스님인데도 불구하고 결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인을 임신까지 시켰고 그리고 떠났죠. 그리고 그 공주의 몸에서 태어난 사람이 이제 설총이라는 이 신라를 대표하는 유학자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원효대사는 나는 계율을 어긴 승려다, 파괴승이다, 세상걸 납치했다 하면서 탈바가지를 쓰고 돌아다니면서 일반 대중들, 일반 백성들한테 불교를 퍼뜨리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위상대사 같은 경우에는 당나라 유학 한참 갔다 왔고요. 그리고 한참 갔다 온 다음에 국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유학과 엘리트께서밖에 왕의 지원도 받으면서 이제 구석사라는 절을 건립하는 등 여러 가지 중앙에서 많이 활약하셨다라고 해요. 근데 중앙에서 활약하신 와중에도 불교 대중화에도 있으면서 관음신앙이라는 걸 이끌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한 명을 잡아서 랜덤하게 질문해 봅시다. 자, 아는 분 없지만 질문을 잘하는 이런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러니까 달콤달하지 않는 잠 좀 들자고 수업 좀 열심히 들어. 하지만 너도 대답할 수 있을 것이다. 아는 불교 공자 하나만 얘기해봐. 관세음보살. 그 앞에 뭐 보니?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있죠. 자, 그거의 정체가 지금 밝혀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입니다. 이거야. 자, 이전에 신라 때 귀족, 그 삼국시대 때 불교가 귀족불교다라고 얘기했었죠. 일반 백성들은 불교 왜 이렇게 힘들다? 일단 바쁘다. 공부할 시간 없다. 자기들한테 도움되는 게 없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런데 원효대사가 눈을 뗍니다. 나 너희들 불교 공부할 필요 없다. 오로지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누구? 아미타불. 그래서 아미타시다입니다. 이분이 누구시냐면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얘를 갖다가 극락으로 보낼 것인지 아니면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시는 분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라. 그분께서 너희를 한 번이라도 더 보실 것이고 너희들이 그냥 부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불경 따위 몰라도 착하게 살면 그분의 이름만 부르면 그분이 너희들 죽은 다음에 극락에 데려가 주실 거야 라는 아주 쉬운 포스의 천당 포스를 알려주신 분이 이제 원효대사 되시겠습니다. 그게 아미타신앙입니다. 관음신앙도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일반 백성들이 뭘 외우기 시작했다? 마미아무터를 관세음보살을 외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람들은 열심히 천당 갔다라는 훈훈한 얘기로 마무리되는 불교 대중화에 힘쓰신 분, 이 부분 되시겠습니다. 이렇게 같은 길을 가셨고요. 그리고 분파의식 극복이라는 얘기는 뭐가 되냐면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자기가 다니는 교회 이름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앞에 다양한 이름들이 붙어있어요. 예를 들면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감리교회, 침례교회, 뭐 그리고 이제 순복음교회 등등 여러 가지입니다. 자, 교파가 다른 건데요. 성경은 똑같지만은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해석하는 바에 따라 가지고 무엇을 중요시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등 여러 가지 갈라집니다. 불교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불경은 하나인데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파가 나뉘어졌고. 그래서 분파입니다. 왜 나눠졌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함께를 외친 것이 원효와 이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같은 부처님 모시는 사람인데 우리 따로 해서 안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화쟁사상을 주장하셨다라고 하는데 일심사상이란 이거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마음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속에 있다. 하나의 마음으로 통한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근본은 다
부처님 말씀에서 나온 거 아니냐. 우리 모두 부처님 모시는 사람들 아니냐. 우리 함께 하자. 그래서 분파의식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이 원효고요. 그리고 위상대사 같은 경우 화엄사상은 일즉다 가즈길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조금 다르게 표현하기가 한데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1은 당연히 뭐겠니? 하나. 그러면 다는 뭘까? 마늘 잡자.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일, 즉, 다. 하나는 곧 여럿이고. 그리고 이제 다, 즉, 일. 여럿은 곧 하나다. 이게 화엄사상의 주요 얘기입니다. 그건 뭔 뜻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있지만 사실 그건 모두 어디서 나왔다. 불경에서 나왔다. 부처님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모든 걸 다 무엇을 위한 거냐. 깨달음을 얻기 위한 아니냐. 그래서 우리 하나대자를 외쳤던 화엄사상이 이 얘기입니다. 그 당시 중국에서 유행하던 최첨단 불교 사상이고요. 그래서 이제 위상대사가 유학 갔다 오면서 이걸 우리나라에 도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얘기는 누군가 또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왕들이 좋아합니다. 자, 왕즉불사상 기억나시죠? 왕이고 부처입니다. 왕들은 이거 어떻게 이용할까? 이 세상에 다양한 권력이 있다. 그 권력은 몽땅 넣어서 나온다. 왕한테서 나와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어디로 통할까? 왕으로 통합니다. 왕을 이용하십니다. 그러면서 중앙집권 좋아라 하는 왕들이 화엄종을 굉장히 좋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용하기도 했었지만은 어쨌든 두 분 다 불교계 분파의식 극복과 불교 대중화에 커다랗게 힘을 쓰신 분들이고, 자, 그래서 적절히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원효 아가씨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렸다. 일심사상. 해골바가지 물따위 정신력을 극복할 수 있다. 일심사상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엄사상. 중국에서 들어온 것들. 그래서 왕실의 지원을 받아서 수많은 절들 건립하기도 했었다라는 것들까지 이 두 분의 이야기 요약해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불교사상 이렇게 얘기됐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 보시게 되면 선종 나오죠. 선종은 아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었을 거예요. 교종과 선종 비교했었습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불교 문화도 발전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유물들을 남겼습니다.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대충 생략합니다. 여기서 다음 장 보시면 탐구의 원효와 위상의 불교 사상이 있죠. 지금 어렵게 얘기가 쓰이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분의 이야기들, 나무아미타불 그리고 관세음보살까지 두 분의 합체 되겠습니다. 각각 무엇을 하셨는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통일신라의 유학교육과 학문 발달이 있습니다. 통일신라 역시 유교를 정치인형으로 삼아서 왕권을 강화했다. 유교는 여전히 중앙정치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성왕 독서상품과라는 걸 실시했대요. 관리를 채용하였으나 진골귀족들의 관벌로 제대로 실시되지 않았다. 독서상품과는 일종의 내신성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기관 국함이 설치됐고요. 그 졸업 성적에 따라서 독서 능력을 가지고서 새로운 품을 줬습니다. 육두품, 오두품, 삼두품처럼 이런 식의 품계를 주었고 그거를 상품, 중품, 파품을 주었다라고 해서 독서 상품과라고 불러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최초로 이제 능력에 따라서 권리를 어느 정도 채용했습니다만은 신라 골품제 사회입니다. 진골귀족들의 반발로 제대로 시행되지는 못했다라고 하네요. 그 외 유학자들 주로 육두품 출신들이 많습니다. 강수라는 아저씨, 머리통이 큰 걸로 유명한 아저씨입니다. 머리가 크면 머리가 좋을까 봅니다. 당나라에 보낸 외교문서를 잘 지었다라고 하고요. 철총이라는 아저씨, 아까 이야기 나왔던 원효대사 아들이죠. 이두를 정리해서 유교경전을 우리말로 쉽게 풀이했대요. 한자에 음을 빌려서 우리나라 음을 표시하는 게 이두입니다. 자, 그래서 자, 뜻이 뭐니? 하나, 둘, 셋이죠. 그냥 1, 2, 3 읽어도 되겠죠? 자, 그래서 1, 2, 3이라는 이런 음만 빌려서 우리나라의 말을 표시하는 것, 이게 이두입니다. 그래서 1, 2, 3 예시가는 잘못되나? 무슨 예시가 좋을까? 그런 장난들 많은데 한자를 가지고 하는 장난. 중국의 예를 들게. 중국에서 코카콜라 뭐라고 쓰게요? 거기까지만 빨간색으로 이만 간판이 있어요. 한자 먹어서 미안해. 자, 중국식으로 코카콜라입니다. 가구가락이라고 우리식으로 했죠.
흑에드 식발음으로 이거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입이 즐거운 음료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코카콜라는 뜻풀이도 하긴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음을 빌려가지고 우리나라 말들을 표현하는 것들 이런 걸 이두라고 합니다. 이거 사실 그렇게 적절한 예시가 아닌데 뭘 얘기해 줄까? 인터넷에 그런 거 많지? 한자 음 가지고 장난치는 거. 이런 식새끼 이러면서 뭐 그런 것도 하는 거잖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설충한 역시 이두래요. 이거 못 들어봤니? 한자가 좀 장난친 게 뭐가 있었더라? 요즘 기억나는 거 있니? 구배, 구배치가 나왔어. 응? 구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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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배, 구배. 구배? 구배 몰아치는 한 번 더. 단어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는 68페이지로 갈게요.